기존의 대형 평형대를 작업하던 그런 스타일대로 30평대를 쳤을 때 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여지없이 보여졌던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. 비용적으로 합리적으로 다가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되게 집착을 많이 했던, 올해 들어서 30평대를 건드려보기 시작했는데 예전과 같은 그런 표현하지만 나름대로의 견적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개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감재를 찾는 그런 서칭 능력이 확실히 이전에 계속 작업들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많이 게을러집니다. 맞습니다. 게으름 때문에 뭐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. 마감 퀄리티를 내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예산 지탱이 있어서 실패를 한 게 제일 그냥 표절이긴 하지만 플렉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마감 이미지. 완성도는 높았지만 뭔가 캐릭터가 좀 약간 많이 티는 안 났지만 그냥 재밌었던 현장 같아요. 즐거웠고 그 다음 실장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던 현장이었던 것 같고, 뭐 비용 면에서는 김 실장님도 그렇고 돈을 떠나서 그냥 최대한 좀 아낌없이 가자, 또 오랜만에 또 좋은 이미지를 좀 남겨보자 했는데 막상 이제 또 저희가 너무 시공 디테일을 집착을 했는지 그것들이 좀 표현이 안 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김 실장님이 또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8월 달에 좀 더운 현장에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지만 이번에는 또 많이 또 도와주시려고 또 폭발 투어를 해서 현장 와주셔서 또 오랜만에 실장님을 만나다 보니까 2년 전에는 진짜 그냥 눈빛만 봐도 하는 걸 알았는데 또 2년 동안 또 같이 예, 협업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눈빛은 아니고 이제 말로 해야 좀 알아먹는 그런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.